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도 제가 좋아하는 요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오늘 마트를 갔는데 9,990원에 파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근데 9,990원인데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어, 막 깜짝이야. 어, 이게 가리비입니다, 여러분. 가리비 조개구이. 가리비 조개구이 다들 좋아하시나요? 거기에 치즈까지 추가되면은 진짜 말이 필요 없죠. 여러분, 오늘은 이 가리비 탑으로 이걸 다 조개구이로 해먹을 거예요. 개수를 세어보니까 53마리더라고요. 53마리. 9,990원에 53마리 완전 땡 잡았죠? 그럼 빠르게 시작해보겠습니다. 가리비 준비했고요. 후추, 모짜렐라 치즈, 버터, 양파하고 콘옥수수 준비했는데요. 자기가 좋아하는 야채 준비하면 돼요. 초장하고 이거는 케첩이나 칠리소스 준비하면 됩니다. 양파는 잘게 다져줄 거예요. 오늘은 가리비가 좀 큰 게 아니라서 좀 많이 작게 썰려고. 뭐 양파 외에 뭐 버섯이나 파프리카 아니면 청양고추 등 자기가 좋아하는 거 매콤하게 드실 분들은 청양고추도 넣으셔도 되고요. 초고추장은 미리 만들어 놨는데요, 그냥 시판용 초고추장 사용하셔도 되고요. 여기에 토마토 케첩이나 아니면은 칠리소스, 초고추장 10수저에 케첩이나 칠리소스 2수저 정도 넣으시면 좋습니다. 약간 피자 소스 맛도 살짝 나고요. 그냥 초장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초고추장은 고추장, 식초, 설탕으로 만들면 되고요. 저는 여기에다가 레몬즙도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비린내 잡기는 레몬즙이 짱이죠. 이제 해감한 조개를 팬 위에다가 놓고 석쇠에다가 해도 되는데요, 저는 설거지거리가 귀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팬에다가. 저는 조개는 다 해감을 해온 상태고요, 소금물에 1시간 정도 이렇게 놔두면 해감이 되거든요. 가리비가 입이 벌리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토치로 한번 소금만 벌어져라 입들아. 오! 벌려진다 점점. 입들이 벌려지고 있습니다. 오. 탱글탱글함 보이십니까? 이거 아직 익지 않은 거예요? 불을 켜고 버터를 조금씩 올려주고요. 다진 양파도 조금씩 올리고. 콘옥수수도 올리고. 소스.
그 위에 치즈 듬뿍. 모짜렐라 치즈인데 이거 그때 코스트코 가서 사온 거 잘라놓은 거거든요. 그때 치즈스틱 만들고 남은 것들. 이제 토치로 윗면만 구워주면 끝입니다. 불 조심! 대박. 와, 대박이구나. 항상 하는 말이죠. 먹고 후회하죠? 잘 먹었습니다. 9,990원에 53마리나 이렇게 즐기면은 진짜 밖에서 안 사먹어도 될 것 같아요. 뭐 치즈랑 저는 이게 다 집에 있었지만 없으신 분들은 뭐 치즈 한 봉지만 사오셔도 뭐 초장은 집에서 막 고추장 자취생 아닌 이상 다 있으니까 이거 진짜 괜찮다. 초고추장에다가 토마토 소스나 스위트 칠리 소스를 섞은 이유는요, 케첩이 가열이 되면 또 신맛이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초고추장의 신맛이 약간 줄어들기도 하고, 칠리 소스는 약간 달달하지만 매콤한, 그리고 약간 초고추장의 신맛을 살짝 잡아주기도 하고, 하여튼 저는 그냥 초고추장만 하는 것보다 칠리 소스나 아니면 케첩을 섞어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맛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9,990원에 53마리 가리비 치즈구이 만드는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